저번 편에 귀여운 곰돌이 탈은 손이꺼였네요. 어쩐지 버리려고 할 때 격하게 말리더라니.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 정말 버려도 되겠죠? 좋아요. 송이의 고민은 해결했으니 다음엔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다 같이 보러 가요. 핸들 핸들, 오늘 깜짝 선물을 받았어. 뭔데? 내 책상 위에 거대한 딸기 케이크가 있어. 우와, 딸기 케이크 완전 멋지다. 누가 이렇게 센스 있는 선물을 줬을까? 그러게, 대체 누가 이런 선물을... 아이 참,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이구나. 뭐? 43화 비법 대공개, 헤라와 친구래기. 아니, 진 말고 다른 사람 없어? 그럼 세바스찬? 아니거든? 진도 세바스찬도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제 책상 위에 거대한 딸기 케이크를 올려놓은 걸까요? 제가 딸기 좋아하는 걸 아는 사람? 시아? 송이? 아, 혹시 엄마가? 헤라야, 왜 그렇게 노려보는 거야? 알겠어, 다음 편 보면 되잖아. 그럼 내일 바로 43화 보고 올게. 안녕.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, 오케이, 땡큐!